중위 선주 중 3과 그래머 문법 파트 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동태에 대한 얘기. 수동태는 우리가 이미 그래머 타파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뭐 한글 was made, be 플러스 pp가 이건 뭐 쓰냐? be 플러스 pp 형태가 기본적인 뭐 pp 형태가 동사의 뭐 입장 바뀐 어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뭐뭐 되어졌다, was made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한글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그 다음에 바이킹 세종, 세종대왕에 의해서 바이 플러스 행위자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한글 입장에서 다시 바꿔 쓴게 수동태죠. 뭐 능동태로 바꾸면 뭐킹 세종이 여기 was made가 보면 뭐 이게 과거에 만들었다는 얘기. be 동사가 수동태의 핵심은 be 동사 부분이 시제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pp 형태 부분이 의미를 담당하는데 이 의미가 뭐 뭐뭐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 되어진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뭐뭐 되어진 이라 뜻이니까 앞에 be 동사를 붙이면 합쳐져서 되어진다. 뭐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진다. 만들어졌다. 능동태로 바꾸면 킹 세종이 행위자를 주어로 바꾸는 거죠. 이제 이 행동을 한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가 행위자. 주어가 행위자인 걸 보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라고 한다? 능동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되려면 반드시 능동태일 때 무슨 어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어, 한글. 킹 세종 메이드 한글을 한글 입장에서 바꾸니까 그 만들었던 게 시제가 과거니까 was 한글 was made by 킹 세종. 뭐그 다음 예문 The report was written. 쓰여졌단 말이죠. 그 보고서가 쓰여졌다. By Mary. Mary에 의해서. Was written. 보니까 보고서가 쓴게 아니고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쓰여진 시점이 과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비동사 부분이 시제를 담당하고 있죠. 그럼 능동태를 바꾸면 Mary가 과거에 썼으니까 Mary가 wrote 했다. 무엇을? The report를. 그래서 Mary wrote the report. 이게 능동태고요. 능동태에서 the report가 wrote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목적어.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된 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the work was painted by 뭐 Mark Chagall. 또 작품 이름이죠. 여기 대문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The work라는 작품이 was painted. 당연히 과거에 그려졌다는 얘기하고 있죠. 과거에 그려졌다. Mark Chagall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뭐 Mark Chagall, he로 바꿔서 he가 뭐 했다? painted 했다. 그렸던 게 과거니까 was painted 했으니까 시제가 마찬가지 과거죠. 그다음 목적어 the work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e bridge was built. 그 다리가 과거에 건설됐다. In 1990, 1990년도에. 뭐이 경우에는 이거를 능동태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오케이, 1990년도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행위자가 아니죠. 행위자가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를 제외하고 이렇게 행위자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표현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마지막 예문처럼 행위자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뭐이 마지막 예문 같은 경우에 행위자가 생략된 거죠. 행위자 생략된 경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형태 이 어떤 동작을 당할 녀석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보통 능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였을 때 목적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뭐뭐 되어진다. 전부 뭐 공통적으로 보면 여기 만들어진, 쓰여진, 그려진, 건설된 이고요. 주어를 살펴보면 한글, 리포트, 작품 이름, 다리.
전부 다 한글이 만들어지는 거고, 리포트가 쓰여지는 거고, 작품이 그려지는 거고, 다리가 건설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거꾸로 또 수동태도 능동태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능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뭐 메리가 썼다. 아까 문장에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뭐 마크 샤갈이 그렸다. 이런 것들이 능동태라고 하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으로서 능동태에서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죠? 능동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he painted the work라는 거에서 the work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the report라는 Mary wrote the report에서 report를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수동태로 바꿔서 쓰는 거죠. 뭐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뭐 능동태의 목적어가 말이죠.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는 be plus PP 뭐뭐 되어진다의 형태. 그 다음에 이 비동사가 시제를 표현하게 된다.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하지 않을 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they speak English in Canada. 뭐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한다. speak 동사고요. 동사의 목적어죠. English, what에 대한 대답.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English is spoken. 영어가 사용된다. in Canada. by 되면 생략할 수가 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비동사가 쓰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동사 부정문과 비동사 의문문 같은 방법이죠. This report is not written by me. 쓰여지지 않았다. 오케이. 그럼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내가 무슨 시제 쓰지 않는다? 현재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재 쓰지 않는다. 내가 그러면 내가 안 과거에 안 썼다. 아 현재 안 쓴다니까. I don't write죠. I don't write. 여기에 is not written이 I don't write. 여기에 시제가 현재죠. 현재. 현재 시제 부정문 not known 문장. I don't write this report.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was your bike fixed by you? 뭐 이렇게 by you를 넣은 이유는 좀 이따 능동태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의 자전거가 과거에 수리됐니? Was it fixed? 이 말이죠. Was it fixed? 그게 수리됐냐? 그러면 너는 과거에 수리했냐 하니까 you가 과거에 수리했니? 하고 싶으면 fix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와요. Did you fix your bike? Did you fix your bike?를 your bike 입장에서 바꾸니까 was your bike? 그러니까 평소문은 여러분들이 능동태, 수동태 전환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문이라든지 의문문, 능동태, 수동태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수동태 시제는 비동사로 얘기한다. This car is washed by me. 이 차가 나에 의해서 세차된다. 그러면 아이가 뭐 한다? 아이가 wash 한다. 무엇을? This car를. 요거를 수동태로 바꾼 게 this car. 현재네. This car is washed by me. 그럼 this car was washed by me. 나 과거에 의해서 뭐 세차됐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씻었다라는 표현 하면 되니까 아이가 washed 됐다. 무엇을? This car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car will be washed. 뭐 조동사 있는 수동태 할때 썼습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는 씻을 거야 하면 되겠네요. I will wash 무엇을? This car를. 그다음에 뭐 조동사 BPP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computer can be used now. 이 컴퓨터가 지금 사용되어질 수 있다. Can be PP 하고 있죠. 지금 by you 너에 의해서. 그럼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언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는 사용할 수 있다. You can use 무엇을 더 컴퓨터를 언제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can use the computer now를 수동태로 바꾸면 the computer can be used now by you. Okay.
뭐 수동태 다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오형식에 대한 얘기죠. 오형식에 뭐 해야 될까요? 1, 2, 3이 있는데 3-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중에서 이거죠. want A to do. 뭐, name AB였습니다. name AB. 첫 번째는 name AB. A를 B라고, 뭐, call AB, 이러고 있었죠.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뭐, find A 어떤, 이런 거 있었죠.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A가 어떻게 되든 만들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 want A to do. 이게 일반적 구조라 했습니다. 일반적. 그 다음에 사역 동사, 지각 동사. 그래서 make A do.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see A do. 또는 현재 분사, 동명사 말고 see A doing. 중에서 요 녀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단 말이겠습니다. I want you to wash the dishes. 내가 원하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설거지 하는 것을, 난 네가 설거지 하기를 원해. 이런 표현이죠. I want you to wash the dishes. 그래서 얘를 보고 동사 want를 보고 오형식 동사라고 하고, 얘를 보고 목적어 you를 보고 목적어, 목적어가 할 행동을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to 부정사의 명사 제공법을 사용해서 누가 뭐뭐하는 거 이렇게 해간단 말이죠. She wants, 그녀가 원한다. Steve가 to come home early, 스티브가 집에 일찍 오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we want, 우리가 원하죠. you가 뭐하기를, to join our club 하기를 원한다. 팀이 wanted, 원했었다. Them이 뭐 하길, to bring their books. 그들이 그들의 책을 가져오기를 원했다. 전부 이제 목적격, 여기 to do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to wash the dishes, to come home early, to join the club, to bring their books.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누가 하는, 너무 가리네. 아까 얘기했던 목적어 부분이죠. 목적어. 누가 뭐뭐 하기를, you가 wash 하기를, Steve가 come home early 하기를, you가 join 하기를, them이 bring their books 하기를.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를 나뉘는 구조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을 다 했던 거. want A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은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to 부정사가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다. to 부정사 앞에 not을 쓰면 안 하는 것을 원한다. 뭐 이거는 뭐요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to do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not to do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다. I want them to be quiet. 나는 원한다. 그들이 뭐 하기를? 조용히 있기를. He wanted me to read his new book. 그는 내가 그의 new book을 read 해주기를 원했다. They wanted me not to leave. 그들은 내가 not to leave. 떠나지 않기를 원했다. 뭐, 요거 같은 거에 They wanted me not to leave는 They, 뭐, 내용상 They didn't want me to leave.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want 이외의 녀석들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ask A to do 많이 했던 겁니다. ask A to do 하면 A가 어떤 행동하기를 요청하다였죠. tell A to do, A 보고 뭐뭐 해달라고 말하다. allow A to do, A에게 뭐뭐 하도록 허락해주다. 똑같은 표현이 allow하고 허락하다라는 똑같은 뜻이 let이죠. 근데 let은 사역 동사니까 let A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allow A to do고 allow A to do고 allow A to 부정사고요. let을 썼을 때는 let it go, let A do다. order A to do, order A to do. order가 뜻이 명령하다니까 마치 사역동사다라고, 뭐 시키면 사역동사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make have let이 사역동사라는 클럽 어떤 특별 대접을 해줘야 될
뭐 선생님 설명으로는 뭐 클럽 가입했다, 무슨 뭐 동아리 가입했다, 가입비 내고 가입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로는 사역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이 아니고 투두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우리가 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이네요. 오케이.